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지역에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아, 제가 광명에 입주권이 하나가 있고요. 네. 예, 그리고 대출 다 포함해서 4억 정도가 있는데, 네네. 제가 거주를 하면서 투자 목적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어느 지역이 좋을까 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그래도 서울 지역 위주로 보고 계신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이에 대한 상담 도움 드릴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월요일이라서 목소리에 힘이 좀 없으세요. 아, 오늘 수술을 받았어요. 아, 어디, 가슴이 아프네, 또. 목소리는 이제 40대 중반 이하로 보이는데. 아, 35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35이면 앞으로 할 텐데, 큰병 아니시고, 빨리 쾌차하셔가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그래요. 꼭 쾌차하시길 제가 빌겠습니다. 광명 입주권 몇 단지 갖고 계세요? 2구역이요. 2구요? 예. 예. 거기 2구역. 우선 KBS 아파트는 그 뒤쪽 1, 2가 같이 하고 있죠? 그걸 잘 모르겠어요. 아, 잘 모르시고. 거기 좋은 지역이에요. 일단 예. 가격이 오를 지역인데, 지금 이거 팔면 양도세, 비과세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예. 제가 보기에는 거기 양도세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추가로 하나 더 사는 게 나은데, 이 입주가 지금, 언제 입주, 입주가 임박했죠? 아니에요. 지금 철거하고 철거 이제 하기엔 3, 4년 후면 입주하시겠네요. 있어요. 예, 그렇고. 그러면은 지금 입주권이고 새로 사면 2주택자가 되시는데, 예. 우리 시청자님 직장 위치가 어떻게 되세요? 마포요. 마포. 예. 부인께서는요? 싱글이에요. 예? 아, 싱글. 싱글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예. 입주권. 아, 딱 좋은데. 아, 강력 입주권 팔지 말고요. 예, 하나를, 뭐, 2주택자 다시 하나 더 사세요. 예? 2년 보유하고 뭐 해야 되는데, 지금 4억을 가지고, 이렇게 하죠. 광명하고 제가 사라고 하는 아파트하고 두개 이렇게 비교하셔가지고, 많이 오른쪽을 이걸 비과세를 만들고요. 여기는 국가도 좀돈좀 벌어야 되니까, 여기는 양도세 내는 걸로 하죠. 예, 그렇게 하죠. 예. 제가 봤을 때는요, 여기가 좋을 것 같아요. 어디요? 선생님 능력이면 충분히 가능한데, 거기는 새 예. 아파트 입주를 하니까 앞으로 가격이 좀 오를 지역이 있는데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봉천 14구역 사세요. 어디요? 봉천 14구역. 현실 가구역이요? 예.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 봉천 14구 구암초등학교 쪽인데, 시간 관계상 여기 관악현대 밑에 보면 상도중학교 옆에 봉천 14구역 사세요. 예, 요 그쪽 정도로 가능하죠? 시간 관계상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시간이 가고 나면 왜 여기 살아가 있는지 납득이 가실 겁니다.